자, 그대로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운 상태에서 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하면서 내삶 자체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좀 감정을 빼고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뇌 안쪽을 이완합니다. 이완의 느낌이 없을 땐 힘을 뺍니다. 이마를 이완합니다. 눈꼬리를 이완합니다. 뺨을 이완합니다. 입꼬리를 이완합니다. 혀의 안쪽을 이완합니다. 콧구멍 안쪽을 이완합니다. 콧구멍과 연결된 숨의 길에 집중합니다. 숨구멍을 이완합니다. 목을 이완합니다. 양쪽 어깨를 이완합니다. 팔의 위쪽을 이완합니다. 팔꿈치를 이완합니다. 발의 아래쪽을 이완합니다. 손목을 이완합니다. 손바닥과 손등을 이완합니다. 손가락을 이완합니다. 가슴을 이완합니다. 복부를 이완합니다. 척추뼈 하나하나를 이완합니다. 목을 이완합니다. 흉추뼈를 이완합니다. 허리뼈를 이완합니다. 골반을 이완합니다. 고관절을 이완합니다. 허벅지를 이완합니다. 무릎을 이완합니다. 정강이뼈와 종아리를 이완합니다. 발목을 이완합니다. 발바닥과 발가락, 발등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합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들어가고 나가는 숨의 흐름에 집중합니다. 머리에서 손끝, 발끝까지 온전히 힘을 뺍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노예처럼 이리저리 변덕스러운 마음으로 감정을 폭로하듯 움직이며 혼란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무엇을 잡고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내쉬면서 정리해 봅니다. 상대방들의 마음을 따라가는 노예가 되기보다는 스스로가 지남철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매력적인 사람은 첫 번째, 겸허한 마음을 갖습니다. 두 번째, 문이 없을 만큼 넓고 큰 마음을 갖습니다. 세 번째, 이기적인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어리석음이 지워진 상태가 됩니다. 네 번째, 이유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상대방을 돕고 나눕니다. 다섯 번째,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면의 신성함을 바라보는 힘을 잃지 않고 당당히 그리고 겸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삶의 언덕과 숙제를 고요하게 밝고 지혜롭게 지나보냅니다.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고 나누면서 그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나에게 잘해주는지, 내가 한 만큼 잘 나눠주고 있는지, 내가 한 만큼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는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잣대는 스스로를 관계에서 노예로 만들고 어둡고 초라하며 작은 마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합니다. 계산 없이, 이기심 없이, 프라이드나 스페셜리즘을 내세우지 않고 자연의 숨결처럼 크게 세상을 바라보고 더 낮은 곳에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밝게 바라봅니다. 천천히 숨을 마시고 고요하게 내쉽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서